굿. 어설펐나?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요즘에 뭐 입추가 다가와서 뭐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울까요? 잠깐도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참고로 제 인스타 이쪽입니다. 네,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몇 명 없어요. 또 인스타그램에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를 봤어요. 아니 글쎄 뭐 스프레이 한 통이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쭉 짜면은 푸쉭 하면서 막 머리가 막 냉각이 되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이 시원해진다고. 우와 소리 대박. 진짜 신기하다. 얼음맛까지 하는 것 같아. 뭐 순간적으로 온도가 뭐 십몇 도가 내려. 아 보자마자 구매했습니다. 자, 유튜버 분들 중에서 아직 리뷰를 정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리뷰, SNS에서 핫한 콜드 부스트 리뷰입니다. 저같이 땀이 많고 더위에 정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광고를 보자마자 어? 진짜? 15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땀도 안 흘릴 수 있겠네? 이거 계속 쭉쭉 짜면서 다니면은 땀을 안 흘릴 수가 있겠네? 하면서 저도 그래서 혹해서 샀거든요. 뭐 괜찮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리얼로, 레알로다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온도 27도. 스톱워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더위를 많이 타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 거예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은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땀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제 영상을 평상시에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땀 많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체온계로 온도를 재고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느냐, 어차피 그 온도 재는 거는 광고에서도 했으니까 일단 체감상으로 한번 느껴보고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리뷰의 포인트. 1분 됐는데 지금 뭔가 벌써부터 땀이 날 것 같은 조짐, 그 느낌이 있어요. 땀이 많은 사람은 아실 거예요. 네. 27도, 27도 저한테는 굉장히 더운 날씨죠. 자, 이제 땀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자, 5분 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컨텐츠냐, 이게 땀 텐츠냐, 뭐냐 이거. 얼굴에 땀을 닦지 않고 손을 안 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딱 10분까지만 하면 되겠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 땀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딱 10분. 10분 지났습니다. 지금 얼굴에 땀 이렇게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머리에도, 지금 옆머리 뒷머리 지금 젖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10분 동안 걸으면 제가 땀이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와 진짜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 깨네. 일단은 실험을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더워서 되게 짜증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요거를 사용했을 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고 누르고 시원한 느낌이 일단은 나긴 나네요. 하지만 요런 느낌이야 광고에서 다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땀을 다 식힌 후에 밖에 다시 한번 나가서 아까랑 똑같이 10분 동안을 걸으면서 더울 때마다 얘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땀이 좀 덜 날지. 자, 에어컨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쿠키 여기 있고 선풍기도 또 제쪽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거니? 지금 정도면 아주 다시 뽀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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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무튼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을 들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랑 같은 장소를 나왔고요. 지금 27도 똑같습니다. 시작.
자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됐고 일단은 더운 게 오기 전에 한번 뿌리고 시작할게요. 오. 조금만 덥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콜드 부스터 뿌리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분 넘었는데 살짝 이제 느낌이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쯤 한번 또 시원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원한데? 아픈데 머리가? 3분 11초 거의 뭐 땀이 날 것 같은 신호가 올 때마다 쓰니까 거의 뭐 30초에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살짝 여기 좀 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4분 됐습니다. 4분. 자 4분 50초 너무 더우니까 이마에도 한번 저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6분 30초입니다 계속 더운데 난 6분 지금 거의 7분인데 거의 30초에 한 번씩 뿌렸어요. 덥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덥거든요. 자 7분 8초 9초 후. 자 이제 8분 자 9분 10초 지났습니다. 자 10분 지났습니다. 예, 네, 그대로 땀 났어. 요거는 땀에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온도를 내려주긴 하지만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주지만 체온이 내려가진 않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줄줄... 아, 내가 땀이 많아서 그럴 거야. 아까도 땀이 흘렀고 지금도 똑같이 땀이 흘러요. 그러니까 저같이 땀이 많고 이런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효과가 막 그렇게 큰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막 되게 쨍해지는데 약간 좀 파스 바른 거 같은 거? 약간 좀 머리에다가 맨솔에담을 갖다 바른 느낌? 이게 시원함이 이야 막 이 시원함이 아니고 좀 파스 느낌의 시원함 그런 시원함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고요. 일단 땀을 식히고 나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뿌리는 순간 그 잠깐은 뭔가 막 냉동이 냉각이 되는 것처럼 막 쨍해지거든요. 근데 땀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뿌리면서 하면은 땀이 덜 나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긴 했었거든요. 땀이 안 날 수도 있을까 해서 뭐 정신을 맑게 해주고 공부할 때 집중한다고 집중되게끔 도와준다는데 그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쨍그랑 깨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릴 때는 좋지 않나 싶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잠깐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실내에 에어컨 켜져 있는 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찾는 땀에 도움이 되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땀 억제제와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괜찮은 거 종류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는 제가 한번 그 스프레이들 뭐 데오드란트 제품들 싹 사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